제가 이번에 그 아이 낳고 키우면서 되게 크게 느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애가 막 우는데, 막 우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 모유수유할 때 모유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의 막 어떠한 반응이나 아이한테 뭐 이런 걸 저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진짜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도 야 애는 이렇게 키워야 돼 하는 것들이 이 어른이 다르고 저 어른이 다르고 의견이 다 달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막 유튜브 영상 이런 곳에서도 이야기하는 거가 싹다 달라. 그런데 다 자기가 맞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막 애기는 막 울어 재끼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얘가 왜 이러는지를 알아야겠는데.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어가지고 막 계속 찾아가지고 정답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자기만의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다 자기가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 상반된 것들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하면서 그런 걸 느꼈지. 아, 내담자들이 이러겠다. 당장에 자기 마음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힘든데, 그 힘든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달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런 거, 그냥 의지로 해내야지. 그런 것에 무슨 뭐 상담을 받고 그러냐 하면서 막 상담을 막 받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그 운동을 해가지고 막 해야 된다. 나는 어릴 때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뭐 상담하라고 하고. 근데 또 상담에서 막 이런 상담을 해야 된다. 저런 상담을 해야 된다. 우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시에 싹다 오는데.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는 정답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바라게 되는 거잖아요. 내담자들도 마찬가지겠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끌리기도 하고, 막 다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게 맞겠지. 그래서 막 이끌리고 끌려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상담사로서 이런 그 혼란스러운 내담자들한테 어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 그리고 유튜브에서의 나의 위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내담자들의 그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